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시장과 또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이 상당히 온도차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놓고 모두가 체감하는 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놓고 전문가님께서는 반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진단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 경기 침체를 촉발했던 지표가 7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는 7월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3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를 운운할 정도로 파급력 있는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원인이 7월 FMC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7월 FMC 이전에 7월 ISM 제조업 수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를 확인했다고 하면 과연 연준이 금리 동결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최근 들어서 시장은 경제지표 해석을 두고 때에 따라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요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달 만에 다시 경기 확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미국의 경제지표 해석을 두고 반음 효과,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시장에 작용이 됐다가 이제 배드뉴스가 배드뉴스로 좀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증시의 가격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확실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보다도 가격, 지수면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먼저 증시가 폭락한 게 필요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지금 하락할 자리가 아닌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좀 증시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네. 기존의 추세를 다시 수렴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면 경기 침체를 확인해주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GDP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22년 1분기, 2분기 때 기술적 경기 침체 나타나고 나서 2022년 3분기 이후 현재까지 그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순환과 관련해서는 MBER, 전미경제연구소가 경직적으로 판별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뒤늦게 발표되는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추세를 보는 데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 두 국면을 놓고 판별을 해주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 형성됐고 2020년 5월 이후 경기 확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 기준으로 51개월째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싸매 법칙, 분명 7월 허리케인 영향으로 실업률이 급등한 왜곡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싸매이 법칙이 인계치 0.5%포인트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해석하기에는 시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논란은 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싸매이 법칙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하지만 7월 왜곡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이 싸매이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뭐 본격화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하루의 폭락 이후에 바로 반등 흐름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등 흐름이 또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좀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감이 다 됐잖아요.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폭락장, 사실 저는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네. 투심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과거 미국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2022년 12월 미국의 물가지표 중에 하나인 PCE가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봤을 때 6%를 하회하기 시작한 그 시점 기준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6월 PCE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2.5거든요. 그러니까 6%를 하회하고 있는 그 추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는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증시의 상승 조건 자체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픈 AI가 ChatGPT 초기 베타 버전을 출시한 게 2022년 12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 미국 증시 내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상승 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하회하는 실질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 강도는 더 강화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PC가 6%를 하회하고 있고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상황. 그리고 연준이 9월 FOMC 때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정책금리보다는 실질정책금리가 상회하는 이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그 구도 자체는 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꼭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 하락에 또 힘을 보태줬던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급격하게 요동치자 어제 일본 측에서 또 바로 입장을 좀 바꾸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죠. 시장이 많이 불안해한다면 금리 인상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는 이러한 현상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전혀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추정하는 것 자체도 일본의 한 신문사에서 추정을 한 수치를 가지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했죠. 근데 그 올린 폭하고 또 미국의 정책금리 간의 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일본보다는 네.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다시금 일본으로 회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정되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5%고요.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8% 정도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해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또 미국 중앙은행 연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계속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부분들이 분명히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이 너무 과하게 해석한다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중앙은행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네. 지금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거는 일본 경제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가 아니고요. 그동안 저금리 정책, 통화 안화를 계속 하다가 쌓였던 부작용들,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애고 또 일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연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일본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밟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이 BOJ의 통화정책 행보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 이번 지수 하락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말씀해주신 부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미국 증시 아직 무너질 때 아니다라고 좀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저는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거의 학습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추측.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운운하는 이런 반응 효과들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증시의 변동성은 좀 안아들려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재개들려지는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달에 발표되는 노동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역시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폭이 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역시 전월보다는 오름폭을 줄이고 또한 실업률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외곡 요인을 제외한다고 하면 3의 법칙이 다시금 인계치를 하이할 일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타났던 변동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S&P 500 지수가 다시금 직전 고점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단에서 다시금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평가해 주셨고 그렇다면 최근에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빅테크들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로 풀이해봐도 괜찮을까요? 결국 시적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11.5%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 8.9, 6월 말 기준이 9.8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78%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11개 섹터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IT가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S&P 500의 EPS 증가율이 11.5%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은 23.4%, IT는 18.7%로 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2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주가 상승 속도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이라는 안전 매트를 삼아서 주가가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을 놓고 보실 때는 이 부분을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과거에는 잉여 현금을 재투자하거나 간헐적으로 주주 환원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을 강조를 했었지만 지금은 아마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확대는 대규모 자본 지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 걸로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주가들이 상승하는 이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본 비용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데 영향을 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주주 환원 그리고 자본 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다시금 상승 재개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현금 흐름과 또 실제로 우상향 이어가고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M7 종목들 다시금 상승에 올라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